남자는 온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과메기 준비했어요. 포항 고룡포 청어 과메기고요. 같이 먹을 술은 지평생 막걸리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막걸리는 잘 흔들어줘야 돼요. 이렇게 흔들어주고 냄새 좋아. 맛있겠다. 일단 짬부터. 건배. 아, 막걸리 진짜 오랜만이다. 과메기. 색깔 너무 좋아요. 과메기 초장 싹 찍고 쪽파, 마늘, 고추. 아, 와. 해초 넣고 김치도 조금 올려서. 아우. 와. 빛이 반들반들하고 용기 잘 흘러요. 와, 진짜 맛있다.
가만히 있어. 너무 맛있어. 청어가메기. 진짜 맛있어요. 꽁치 가메기보다 약간 비린맛도 덜한것 같고. 살도 탱글탱글해요. 쫀득쫀득하고. 씹을 게 되게 많아요. 역시 포항 가메기. 뒷면 보여드릴까요? 용기가 자르르르 엄청 반들반들하고 맛있어요. 아, 네. 고추. 아, 이거 진짜 길다. 무슨 해초인지 모르겠는데. 진짜 길다. 해초가 꼬시래기 그건가? 마늘 2개. 고추. 맛있겠다. 안녕.다시마에 김 올리고 과메기 쪽파 마늘, 고추. 아멘. 아,
한잔 따라놓고, 이번엔 과메기만 싸먹어야지. 김에다가. 이렇게 한쌈 가득 싸먹다가, 조금 쌈이 질린다 할 때쯤 김에만 이렇게 가볍게 싸먹는 것도 진짜 맛있거든요. 나라고 진짜 맛있어. 되게 맛있다. 가메기스. 쪽파. 마늘. 고추. 영롱한 자태. 건배. 아. 쌈주. 아. 막상. 쪽 파올리고 가메기 두툼한 거 두툼한 간 올려서 와 진짜 너무 맛있다.
마지막 남은 김 위에 다시마 올리고. 맛있게 됐어요. 건배. 아. 다시마 좋아. 다시마 진짜 좋아. 다시마 너무 좋아해요. 자, 오늘 포항 구룡포 청어가메기 그리고 지평 생막걸리 잘 먹었습니다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그리고 구독해주세요. 안녕.